반갑습니다.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 사진 마지막으로 이제 색감과 뭐 그런 것들 정리하는 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저번 시간까지 한거 다들 기억나시죠? 두세 번 반복해서 보시면서 직접 손으로 따라 해보시는 게 중요하다 했습니다. 컨트롤 J, 컨트롤 E, 컨트롤 Shift X 많이 나왔죠? 단축키들하고 몇번 따라 해보시면은 금방 손에 익히실 수 있을 거예요. 자, 저번 사진은 이렇게 뽀샤시 효과를 주고, 그죠? 밝게 해주고, 볼살을 쏙 집어넣었습니다. 거의 뭐 표가 안 나죠? 딱 이거만 봤을 때는, 그죠? 설마 이랬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 하겠죠? 자, 이렇게, 끝났다 싶어도 색감만 살짝 바꿔줘도 또 사진의 분위기가 확 바뀌거든요. 자, 이 상태에서 뭐 어드저스트 레이어를 추가해 주셔도 되는데, 저는 가장 일반적으로 컨트롤 B 이 레이어 전체의 색감을 바꾸는 명령입니다. 컨트롤 B 컨트롤 B 칼라 밸런스에 B를 따서 컨트롤 앞에 칼라니까 C겠죠. CB 컨트롤 B 하면은 칼라 밸런스가 뜨게 됩니다. 물론 초보자분들이 이 칼라 밸런스를 손대기가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. 근데 아주 미세한 수치만 조정하면 되거든요. 너무 또 이렇게 프로다운 색감을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현재 있는 이 사진 색감이 마음에 드시면 그대로 쓰시면 되고 약간 좀 나는 좀 차가운 게 좋아 싶으면 다 나와 있잖아 색깔이 푸른색 두개 보이시죠? 푸른색 두 개를 이동시켜서 약간 블루 톤으로 가셔도 좋고요. 아니면 숫자를 다시 0으로 바꿔주고 옐로우 톤과 레드 톤을 섞어가지고 이렇게 약간 따뜻한 분위기로 가셔도 되고 이때 이제 너무 막 해버리면은 색이 많이 변하니까 그때는 다시 0으로 돌아오시면 됩니다. 이 상태에서 아주 미세한 수치만 바꿔줘도 됩니다.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잘 모르시면은 레드 값을 추가해보면은 앞에 칼라가, 그죠? 앞에 숫자가 바뀌는 게 보이시죠? 아, 이 앞에 메뉴에 게 레드고 샤이언이구나.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10 가면은 샤이언 쪽으로 기울게 되고 이게 플러스 10이면은 레드 쪽으로 기우는구나. 그럼 가운데 거는 마젠타 그린일 거고 맨 끝에 것은, 그죠? 옐로우 블루겠죠? 자, 요 내용만 알고 있으면은 그다음부터는 쉽죠? 자, 레드 값으로 좀 가고 싶어. 그러면 한 행운의 7. 아주 미세하게 변했죠? 자, 그 다음 옐로우 값 가고 싶어. 그럼 마이너스 행운의 7. 자, 이렇게만 해줘도 그죠? 오케이 해서 한번 컨트롤 Z로 비교해 보겠습니다. 전, 후. 아주 미세한 차이지만 뭔가 약간 따뜻하게 변한 느낌이 들죠? 자, 이 정도만 해주셔도 괜찮아요. 물론 이 안에 또 파고 들어가면은 미드톤 말고 섀도우 톤 그리고 하이라이트까지 있는데 뭐, 좀더 손대고 싶다면 하이라이트 톤에서, 그죠? 옐로우 톤 살짝, 또는 레드 톤 살짝. 네. 하이라이트에서 이 정도만 또 바꿔주셔도 좋습니다. 이런 식으로. 자, 많이 좀 따뜻한 색감으로 바뀌었습니다. 초기에, 그 사진보다는 훨씬 보기 좋아졌죠? 자, 이 상태로 끝내지 마시고, 브라이트 콘트라스트. 브라이트 콘트라스트. 자. 자, 이미지. 어드저스트먼트의 브라이트 콘트라스트. 자, 이거 이렇게 불러서 쓰셔도 되고, 저 같은 경우는 이 액션 키로 만들어 놨거든요. 빨리 부르려고, 귀찮아서. 자, 이미지 어드저스트먼트 브라이트 콘트라스트 가셔가지고, 이 상태에서 콘트라스트를 살짝 올려줍니다. 밝기는 굳이 손대지 않으셔도 돼요. 왜냐면 우리가 아까 첫 시간에 밝기를 조정했잖아요. 그죠? 근데 정 마음에 안 들면 여기서 또 살짝 더 밝게 해주시는 것도 좋고요. 콘트라스트를 또 너무 과하게 올리면은 뭐 과한 대로 또 느낌이 있겠지만 또 얼굴 살만 너무 붕 뜨니까 적당히 콘트라스트를 주게 되면은 필요 없는 안부가 좀 죽게 되고 그죠? 인물이 더 살게 되겠죠? 이 정도. 이 정도 주면은 예, 쨍하고 좋네요. 자, 이렇게 되면 우리 첫 예, 사진의 사진과 비교를 해보면 많이 달라졌죠? 자, 인물 리터칭의 가장 기초. 어두운 사진 밝히고 튀어나온 볼살 약간 집어넣고 튀어나온 턱 라인이라든지 아니면 붕뜬 헤어라인이라든지 이런 거 조절해서 마지막에 마음에 안 드는 사진 색감을 바꿔서 콘트라스트 올려서 마무리. 아주 기초적인 내용이죠. 자, 물론 제가 여러분께 미리 말씀드리지 못한 내용은 제가 인물 리터칭 쪽은 완전 문외한입니다. 사실 전혀 몰라요. 해본 적도 없고 그냥 뭐 우리 가족 사진 정도 보정해주고 친구 얼굴 약간 그게 다였는데 전문적으로 파고 들어가면은 저 같은 아마추어는 명함도 못 내미는 그런 수준의 강자가 될 거지만 제가 바라보고 있는 제 타겟은 그죠?
아주 초보자분들을 위한 기초적인 내용으로 인물 포샵을 갈 거기 때문에 이렇게 가볍게 갈 겁니다. 아이고. 그래서 좀 잘하시는 분들이 보시면은 좀 황당한 내용이 있을 수도 있지만 가볍게 그냥 일반인들 포토샵 수준은 이 정도구나 라고 그냥 웃으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일단 우리 볼살 강소라 씨 사진은 이렇게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사진으로 한번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시고 무슨 소리 하는지 감사합니다. 끝!